교입은 우원식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민생, 적폐에서 탕평인사로 통합과 개혁의 길을 열어가는데 온몸을 바쳐서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19일 청와대에서 4당 원내대표들과 오찬회동을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로 3선의 우원식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홍영표 의원하고 표 차이가요, 단 7표. 정말 박빙 승부였습니다. 사실 이제 우 의원은 당내 386 운동권 그룹의 맏형, 개혁파의 대표 격이고요. 홍영표 의원은 친문계의 핵심 인사, 대표격으로 맞붙은 거라서 더 주목이 됐었는데, 민주당 의원들은 친문 대신 개혁파 원내대표의 손을 들어준 셈입니다. 자, 뭐 이만저만 어깨가 무거울 것 같지 않은데 직접 만나보죠. 우원식 신임 원내대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아, 우 원내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 그러고 보니까 우 씨가 흔하지 않은 성인데 우상호 우원식 또 우 씨가 되셨어요? 네, 그 17대 때 우 씨가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 그러네. 예, 근데 그 삼선이 되다 보니까 그 이제 그렇게 됐네요. 재수 끝에 성공하신 소감 어떻습니까? 네, 이 저 정말 어깨가 무겁고요. 예. 이 당정청 간의 협력 그리고 야당과 협치, 그 국민과 끊임없는 소통, 이게 이제 핵심적인 3대 과제인데 이거를 잘 이끌어서 집권 1년 차를 정말 성공적으로 이끌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요? 특히 이제 뭐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면 예. 정말 야당과 과감하게 협의하면서 예. 일을 잘 해나가겠습니다. 사실 지난 박근혜 정부 때를 생각해보면 내내 따라다니던 비판이 여당이 거수기 역할한다. 네. 수직적인 당청 관계다. 이 얘기를 계속했거든요. 네네네. 이번 여당은 좀 다르겠습니까? 이번 여당은 확실히 다를 겁니다. 확실히요? 예,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어떻게요? 하나는 17대 저희가 여당일 때 우리 모습이 예. 하나의 반면교사고요. 그때는 과도한 개혁 요구를 하고 당청이 아주 혼란스러웠고요. 그러면서 결국 그게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줬던 면이 있고요. 예. 또 하나의 반면교사는 지난 정권이죠. 여당이 전혀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예. 청와대와 아주 수직적인 관계가 돼 있는, 그러면서 국민들의 삶을 제대로 청와대에 전달하지 못함으로써 해서 예. 발생한 이 불통의 문제,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두 가지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아하.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워낙에 국민들의 민심이 모이는 곳이거든요. 물론이죠. 국민의 민심에 민감한 곳이기도 하고요. 음흠. 그래서 당청 간에 끊임없는 토론을 통해서 질서 있게 해나가고 협력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예. 정당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임무,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것, 그것을 예. 끊임없이 하는 걸 통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뭐 문제 제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목소리를 전달하는 그 역할을 두 가지 같이 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지금 확실하다고 저한테 선언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네. 네. 제가 이거 녹음해놨다가 계속 들어볼 테고. 네. 사실 이제 당청 관계보다 더 어려운 숙제는 다른 당과의 관계입니다. 네, 120석밖에 안 되고 협치란 게 이게 말이 쉽지 구체화하자면 상당히 어려운 건데 네. 우 원내대표님, 지금 다른 당 말들을 제가 매일 인터뷰하면서 종합해보면요. 네. 이런 얘기들을 하세요. 개별 의원별로 내각 참여하라고 접촉하지 말아달라. 네네. 그리고 정책 공조도 개별 사안으로 하지 말고 뭔가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계속 우리가 같이 참여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달라. 이런 네. 요청들을 하십니다. 네네. 이거는 사실 상당히 큰 폭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거든요. 네네. 내용상으로는 거의 연정에 가까운. 가능합니까? 저는 뭐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내각에 참여하는 것을 개인 개별 의원들한테 하는 것은 그건 안 되죠. 예. 그 개별 의원이 그 당의 상징적인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분들한테 개별적으로 접촉하는 것은 그 당을 무시하는 것이죠. 일단 그건 아니고. 예, 그건 뭐 그렇게 될 수는 없는 일이고요. 예, 예. 그리고 우선 저도 그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난 대선 과정에 공통 공약 있잖아요. 서로 하겠다고 하는 거. 예. 그런 것들도 상당히 폭이 넓고 많습니다. 그 이제 순서를 정하고 그래야 될 텐데 예. 그런 것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정해서 할 것이 아니라
이런 개혁 입법 또는 제도 개혁에 관해서 서로 연대의 틀을 만들고 서로 논의의 틀을 만드는 건 아주 적극적으로 환영할 일입니다. 아. 저도 이제 어제 원내대표가 됐기 때문에 예. 조금 정리를 해서 이번 한 일요일쯤 해서는 그런 구상을 밝히려고 하는데요. 아, 그러세요. 그런 제안에 대해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예.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그냥 내용상의 연정입니까? 아니면 정말 형식으로도 연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연정을 어떻게 할 거냐, 협치의 수준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인데요. 예. 그건 이제 지금으로서는 쉽게 꺼내기는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지난 대선 과정이 자유한국당으로 보면 자유한국당 소속의 대통령을 대통령이 탄핵이 돼서 그렇죠. 치러진 대선이기 때문에 그 갈등의 그 골과 깊이가 굉장히 깊죠. 큰 거거든요. 예. 또 국민의당은 뿌리는 갔다고는 합니다만 지난 대선 과정에서 아주 세게 경쟁했던 사이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감정도 많이 상해 있을 수 있고요. 예. 그런 속에서 협치를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과 우선은 충분히 예. 협치를 위한 기초 토론 또 대화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걸 토대로 해서 예. 이런 공동정책을 추진하는 과정 그리고 신뢰의 정도 이런 거에 따라서 협치의 수준이 정해질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연정까지 얘기하는 건 좀 무리다라는 입장이 지금 우 원내대표도 그쪽이신 것 같고.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건 그냥 무리다가 아니라 예. 수준은 그 논의하는 정도에 따라서 결정되어 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아 그렇게 보세요. 왜냐하면 전병헌 정무수석은 그건 아니라고 하셨거든요. 아니라고 네. 하셨길래 그럼 조금 온도 차이가 있네요. 아니, 세상 일이 뭐. 완전히 문을 닫을 일이 어디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 그런데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나서 뭐 일주일 동안 정말 파격적인 행보들, 신속한 행보들,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왔습니다. 네네. 야당에서는 지금 네. 어제 신임 원내대표가 된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나 또 자유한국당의 정우택 대표 이런 분들은 뭐 잘하시지만 조금 인기영합, 근시안적인 행보는 아니냐. 특히 자유한국당에서는 일방적 지시와 독주의 연속이다. 이런 비판을 어제 하셨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제 인수위가 없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하시는 일이 인수위가 없기 때문에 예. 인수위를 통해서 이제 여론을 이렇게 알아보고 이런 과정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는 지난 대선을 준비하는 과정에 국민들에게 정말 지금 시급한 문제들 이런 것들을 충분히 점검을 했고요. 그리고 취임을 하셨기 때문에 예. 그런 초기 100일 안에 그 정부가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건지에 대한 어떤 신호랄까 또 아주 시급한 문제 해결이랄까 이런 예. 것들은 바로 해야죠. 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까지 내놓은 조치들 예. 그런 것들은 정말 그동안 국민들이 필요하다고 목소리 높여서 외치던 것들이에요.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한다거나 또 미세먼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거나 또 뭐 임을 위한 행지부 재창 문제도 있었고 뭐 그렇죠. 그리고 세월호 비정규직 교사를 예. 순직을 인정한다거나 이런 예, 거는 예. 정말 가슴에 맺혀 있는 것들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한 거는 저는 이해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이제 원내대표로 새로 뽑혔기 때문에 예. 앞으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협의하고 그렇게 해 나가겠다. 그러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 좀 선의로 봐주십사 하는 선의로 부탁드립니다. 봐달라. 당장 협치의 첫 시험대가 될 게 이낙연 저 총리 청문회하고 네. 일자리 추경 10조 원 하는 거 요건데요. 네. 네. 이 일자리 추경 10조에 대해서는 야당은 반대 기류입니다. 이건 어떻게 네. 설득할 생각이세요? 그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저는 민생에 관련해서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불공정한 질서가 우리 사회를 정말 해쳤거든요. 예. 갑의 횡포, 을의 눈물, 소위 갑을 문제로 사회에 노출이 됐는데 그 문제를 정상적으로 공정한 사회로 만드는 게 하나 중요하고요. 예. 또 하나는 부족한 일자리를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부족한 일자리는 여러 가지 검토를 쭉 해보면 그 특히 우리나라에 부족한 게 공공서비스, 사회서비스 일자리가 아주 절대적으로 부족하거든요. 예. 거기 일자리가 부족하니까 서비스업 중에 개인 서비스 이 업들이 아주 경쟁이 심하고 또 거기서 아주 문제가 많이 생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력이 남아서 비정규직이 점점 늘어나고 이런 일자리 악순환이 생기기 때문에 그 예.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마중물로 공공서비스 일자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어쨌든 이제 그런 그동안의 판단과 검토 속에서 나온 건데 예, 예. 혹시 이것이 그 인기 영합적으로 그렇죠. 국민의 세금으로 쓸데없는 일자리 만드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를 그런 우려인 것 같은데 야당의 우려. 저희가 이걸 좀 만나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득할 자신 있으세요? 아니 뭐 그렇게 자신 있다 그러면 또 듣는 분들 기분 나쁠 수 있으니까 하여튼 뭐 알겠습니다. 자세히 토론하고 제가 네, 네. 갖고 있는 장점은 정말 네. 진정성을 가지고 상황을 정확하게 또 설명드리고 납득시키는 과정을 잘 거치면서 또 그분들의 의견도 존중하고 이런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그분들과 상의도 하고 토론도 해나가겠습니다. 원시 원내대표님 그 네. 아까 전에 이제 거수기 노릇 우리 안 하겠다. 17대 네. 때 봐라. 그때는 참 당청 간에 오히려 개혁을 하도 많이 요구해가지고 갈등이 있을 지경이었다 네, 얘기하셨잖아요. 네. 내일 모레 대통령 처음 만나시죠? 네네. 네, 예. 당의 원내대표 자격으로 어떤 요청을 제일 먼저 하시겠습니까? 지금은 당청 협력이 중요하고요. 협치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당청 협력은 우리가 하면 되는데 협치를 해나가기 위해서 그 뭐 대통령도 협치가 중요하다는 건 너무너무 잘 아시는 거고요. 예. 협치를 해나가기 위해서 당청 간의 협력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당청 간의 협력이 잘 돼야 그 내용을 가지고 또 야당과 대화도 하는 것이니까요. 예. 그래서 다방면의 당청 협력 이런 것들을 요청을 하겠고요. 그래서 충분히 당청 간에서도 그 정말 밀도 있고 내용 있는 대화 이런 것들을 요청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잘 해나가시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네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민주당 우원식 신임 원내대표였습니다.